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다. 우리 비행기 최초로 이제 막 식단을 보내. 난 진짜. 어머, 고구마 딱 사이좋게. 세 개 있다, 세 개. 나 제일 큰 거. 아니, 가위바위보. 야, 제일 조그만 게 무슨 제일 큰 건 몰라래. 나 기다려. 나 이거. 자, 가위바위보. 뭔데? 이제 고구마 가지고. 네, 고구마 큰 거 서로 먹으려고. 그렇죠. 오, 반장님 또 눈치 없이 이기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유, 반장님. 맞아요. 그렇게 운동을 시키고. 오. 야, 올라가지가. 그래, 그렇지. 올랐어. 네, 누가 가져갈까 봐. 제가 그 SNS 올리기도 했는데 흰자 다섯 알, 고구마 만약에 한입 고구마면 그거 두 개 아니면 그냥 고구마면 하나 그리고 오렌지 반쪽 그게 딱 한 끼예요. 그거를 세 끼. 물려. 대회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계란 흰자만. 그래서 당 탄수화물 다 끊고 그리고 대회 이틀 전부터는 단수 물 끊고 그런 식단을 했었죠. 근데 물은 왜 못 먹어요? 물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수 오빠는 그냥 물오징어예요. 정수 오빠는 그냥 물오징어예요. 에? 물은? 그게 못생겼다고? 얼굴이 아니고 그렇게 몸이. 못생겼다고요? 아니. 나는 지금... 오징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물오징어? 아니. 흐물흐물하다는 거지? 아니. 자. 너 옛날에 비해서 이뻐졌다는 거지? 지금 엄청나게 되게 이뻐졌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비해서 이뻐졌다는 거지? 야, 나 물오징어 닮았다 처음 들어봤어. 몸이 수분이 많아서 통통한 물오징어. 근데 이제 사유리 씨 같은 경우는 반건조 오징어. 그래서 물을 좀 뺀 거지, 수분기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은 마른 오징어. 바짝 마른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물을 다 빼내는 거야. 그래 근육이 이렇게 물룩불룩한 게 보이잖아. 그 바짝 말리는 거예요. 와. 근데 여름에 운동할 때 쓰러질 것 같대요. 물을 안 마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먹고 가글하고 뱉었어요. 아이고. 아니 계란이 까오라고. 맨날 계란. 시간이 없었다고. 오 엄청 안 까진데 진짜. 아. 왜 또 못 까? 누가 다 벗기는데요, 지금? 살 다 나가는데? 승질 버리겠어. 저 노른자 그 냉면 육수에다가 탁 비벼가지고 안돼. 맞아. 저 떡볶이 국물. 와. 라볶이. 꾹꾹 눌러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긴 세계대회 준비하지. 그러니까. 계란 흰자가 하도 먹어버렸다니까 오빠 지우개 같아. 맞아. 지우개. 그리고 선수들은 남자들 선수들 준비할 때 두 판 정도 먹어요 계란 하루에. 흰자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지. 세계대회만 끝나봐. 아 이렇게. 막 먹을 거야. 세계대회만 끝나봐. 막 먹을 거야. 국내대회 다음 거 잡을 테니까. 완전히 저기 저 표정이 화난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아, 늘 저래요 표정이. 화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죠.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신데 화난 게 아니라 원래 대화를 저렇게 하세요.